내 건가? 아닌가? 내 거다. Thank you. 와. Here, this is the line that we made. 와. 와, 와, 와. Here you have the Santo Nore. This is the crunchy filling. 제가 혼자 테이블을 꽉 채웠습니다, 여러분. 이거 다 먹으면 5개 주시는 건가요? 케이크 5.5 도장이니까. 아, 그래요? 일단은 저는 좀 맛이 강할 것 같은 이 초콜릿 케이크는 좀 마지막에 먹어보도록 하고요. 일단 이 밀푀유를 먼저. 아, 이게 보면은 제대로 된 바닐라 크림은 이 검은색 작은 알갱이가 보여요. 이게 바닐라빈이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가 보이는데, 와,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또 제가 슈를 굉장히 좋아해요. 슈를 떼서, 와, 깊다. 깊어, 깊어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슈. 한 입에. 맛있어, 맛있어. 입에 넣자마자 바삭바삭한데 그 바삭함을 넘으면 입에서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싹 올라와요. 밑에 파이와 함께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의 바닐라 크림이 있는데 이건 약간 더 노란빛이 나거든요. 삼합이다, 삼합. 입에 넣자마자 없어졌어. 와, 이거 진짜. 이 밑에 파이가 눈에 잘 띄는 뭐 과자 그 파이의 식감인데 훨씬 더 부드럽고 넣자마자 그냥 막 녹는? 다음 거는 이제 이거는 이게 얼핏 보면은 빅슈 큰 슈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게 파리브레스트라는 디저트래요. 제가 파리브레스트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. 이게 자르는데 크림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고소할 것 같습니다. 그 헤이즐넛 향 있죠? 향이 확 올라와요, 입안으로. 그냥 입안에 향이 꽉 차요.